네, 농장 들어온 김에 생미국화 심어놓은 곳에 왔습니다. 이게 엄청 많이 퍼져가지고 사실은 뭐 먹을 사람도 별로 없어요. 뒤쪽에. 그래서 동네 분들 좀 가져가시고 그러는데 오늘 한번 올려드리려고 여기 들어왔고요. 여기 왔고 이게 사실은 흔한 듯해도 귀한 나물이고요. 들에도 많은 듯해도 또 별로 없는 그런 나물이고요. 단연생 숙근추입니다. 숙근 나물이고 그 대단한 나물로 지정된 지가 몇 해 안 됐어요. 그리고 요 키로에 인터넷으로 보면 키로에 한 10,000원 가니까 비싼 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종근이에요. 이렇게 뿌리 캐가지고 심는 건데 30초에 5만원 정도 가니까 되게 비싼 나물이죠. 근데 아시는 분들만 이거 아시고 몰라서 이게 지나치면서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대단한 나물이다. 무쳐서 먹기도 하고 장아찌 담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전도 무쳐 먹고요. 네, 3-4분 한 것 같습니다. 3-4분 해가지고 한 접시 정도는 했고요. 네, 이 나물이 좋은 게요. 이거는 위에를 쳐내면은 1년 12달 거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을까지. 자, 저는 40초 내지 1분 미만으로 할 거고요. 그럼 식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해드리고 좀 전에 했던 설명들은 다 뒤쪽으로 가서 있을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네, 40초가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빼낼 거고요. 자, 두 번째 들어가는데요. 저는 소금 안 넣고 그대로 하지만 소금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넣으면 간이 적당히 되고 그 다음에 이 파란 게 그 색상이 파라지니까요. 네, 45초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끄집어내고요. 네, 두 번 세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 30분 정도 찬물에 담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셔도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쌉쌀한 게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30분 정도 찬물에 담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짜주시고요. 네, 두 번 삶아서 많은 듯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짜 놓으니까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두 번 정도 먹으면 끝입니다. 네, 아예 현장에서 무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 좀 넣을 거고요. 들기름 넣을 거고 통깨, 그 다음에 무침 양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다른 뭐 맛소금 뭐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식감이 아주 딱입니다. 그래서 한 40초, 50초 그 사이에 삶는 게 이가 좋은 사람들한테는 딱이에요, 식감이. 자, 물이 이제 끓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빨리 이제 설명을 드리고서
그리고서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키다리나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국화 향이 좀 나기도 해요. 그리고 언급했던 것처럼 산미국화, 그 다음에 원추천인국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루드베키아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드베키아, 그 루드베키아과입니다. 그 다음에 외형이 대마 섬처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이렇게 그 흔한 것 같지만 아주 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1921년도에 아예 많이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는 뭐냐 하면, 안정성이 입증된 최고의 나물이다. 그래서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을 하니까 여기저기 널리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무기질 그런 것들이 아주 풍부하고요. 면역력에도 또 아주 그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변비, 갱년기, 뭐 감기, 기관지, 그 다음에 여기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서 골다공 예방을 해주고요. 거담 이뇨작용도 하고, 철분 칼슘이 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기 어린이 발육에도 엄청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0cm 이내일 때, 요거는 뭐 1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cm 이내일 때는 아무 때나 식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랄 때 계속 비워주면 새순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1년에 7번 내지 8번을 먹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계속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독성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야 이거는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쌈으로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좀 그 푹 삶으면 곤드레밥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장아찌, 뭐 된장국, 김밥에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아주 이게 전천후입니다. 전천후. 그 다음에 데쳐가지고 말려서 묵나물로 먹어도 돼요. 한겨울에. 근데 이 묵나물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묵나물의 그 의미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확실히는 잘 몰랐었는데, 이게 한 보릿고개가 있듯이, 그 다음에 그 한겨울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먹을 게 없을 때 이렇게 그 데쳐 가지고 말려서 먹는 나물 음식을 묵나물이라고 해요. 묵나물, 묵은 나무, 묵혀서 먹는다 해서 묵나물 그런 그 명칭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나물을 말려서 묵혀두었다 먹는다 해가지고 묵나물이 된 거랍니다. 그 다음에 킬로그램이 한 10,000원 내지 15,000원 정도 하고요. 2kg에 뭐 15,000원 팔리는 것도 있고, 먼저 이제 그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종자를 사다 심으시면 2-3년이면 뭐 밭 하나 그냥 쫙 퍼집니다. 옆으로 가서요. 그 다음에 볕에 말리면 비타민 D하고 엽산이 생겨가지고 아주 몸에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리면 수분 함량이 적어지니까 단맛도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 뭐 미네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높아지고요. 그래서 번식 방법은 이제 씨앗 파종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는 씨앗은 그 헛꽃인 그 삼립국화는 되고, 겹삼립국화는 씨앗으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포기로부터 뻗어놓은 모종을 이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딸기처럼 옆으로 런너가 있으니까 런너를 따서 심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7-8번 먹어도 되는 나물이다. 먹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독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데칠 건데요. 40초 내지 1분 정도 데칠 거고요.
그다음에 곤드레처럼 해서 드실 분들은 더 데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식감이 있게 드실 분들은 한 뭐 30초, 40초 하시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드실 분들은 1분 이상, 뭐 2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념도 크게 필요가 없고요. 저는 그 국수 비빔 할 때 돼 있는 거 해서 먹을 거고요. 뭐 저기 기본적으로 뭐 참기름, 들기름 넣고 간장 조금 넣든가 맛소금 조금 넣든가 해가지고 저 간단하게 맛을 기본적인 맛만 해서 드셔도 이게 맛있고요. 그 다음에 독소가 없으니까 생으로도 좋습니다. 삼겹살 싸 먹을 때 아주 좋죠. 그래서 두릅처럼 약간 씁쓸한 맛, 그 다음에 취나물 같은 그런 식감, 그런 그 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삶아야죠.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걸 뒤쪽에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